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자, 목 동적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180도 돌려줍니다. 천천히 쭉쭉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다 하시면 이번에는 뒤쪽으로 180도 돌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거북이처럼 목을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턱을 투턱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깨는 가만히 있고 목만 회전시켜주세요. 네, 이게 보면 은근히 힘듭니다. 좀 민망한데, 그래도 네, 쭉쭉 돌려주세요.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자, 다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아, 되게 뻘쭘하네요. 자, 마지막 세트에는 조금 더 크게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고 목을 움직여 볼게요. 이게 원래 안 올릴까도 생각해 봤는데, 이게 그래도 목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아서 꼭 보고 따라해 주세요. 이 동작들을 하시면 목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게 해줘서 목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거북목이나 어깨가 굽은 사람들도 목의 긴장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 투턱 되는데 너무 민망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스트레칭이니까. 효과는 정말 좋은데 자세가 조금 웃길 수 있어서 사람 있는 곳보다는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대한 목이 시원해질 수 있게 해보세요. 고맙습니다.